독인지가 맞다면 태환 드리머는 3라운드로 마지막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김태환 드리머, 속인주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형법은 마약, 도박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아울러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태환 드리머가 마지막으로 3라운드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라가 주세요. 우리 지원 드리머는 잠시 후에 또 뵐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역시나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원 드리머. 상학 퀴즈 드림서클 전국 최강자전 세미파이널 7인의 지역 우승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명의 드리머가 두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는 공통어 퀴즈입니다. 전광판에 제시된 단어들을 보시고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의 음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띄워주세요. 경환드리머 빨랐습니다. 문제 나오자마자. 정답은요? 불자입니다. 불. 어디서 힌트를 얻으셨죠? 딱 두 번째 봤을 때 과유불급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아래 걸 봐서 검토를 했더니 명불허전이어서 불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불이 맞을지. 김경환드리머, 불.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불요불굴, 과요불급, 명불허전, 신토불이, 불한당 모두 한자, 안일불자가 들어있습니다. 불요불굴은요, 어떤 난관도 꿋꿋이 견디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과 참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죠. 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경환드리머가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 자, 선택의 시간 들어갑니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같이 가고 싶은 유형의 친구 있으시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 가서 안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서 같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종윤들, 우리 경환. 경환들이와 같은 분이, 같은 분과 갔으면 좋겠다. 아찔아찔하네요. 자, 일단 경환들이와 잘 넘어갔어요. 저는 친구들의 돈을 많이 빌린 친구와 가고 싶습니다. 왜요? 왜냐면 친구들이 빚을 독촉하러 무인도까지 따라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친구들을 그런 친구와 같이 무인도에 간다면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와 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김경환 드리머, 누구와 함께 4라운드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같이 올라갈 드리머는 바로 박현수 드리머 같이 갈 것입니다. 박현수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선택의 이유는요? 무인도에 갔습니다.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해서 일단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라. 이런 이념을 가진 친구와 같이 간다면 저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현수 드리머와 같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김경환 드리머, 박현수 드리머가 가장 먼저 4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매칭 문제고요. 전광판에 제시된 보기들을 보시고 연관된 것끼리 잘 짝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시와 시어입니다. 자, 문제 띄워주세요.
정정위원들이 뭐 문제 나오자마자 누르셨습니다. 정답은요? 먼저 이육사의 절정과 무지개, 그리고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와 연탄, 김영랑의 5월과 꾀꼬리, 백석의 수라와 거미, 서정주 신선재곤이와 거북입니다. 조정현 드리버가 연결한 다섯 가지 답들은 정답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독서량이 이제 또 빛을 발하네요. 이육사의 절정은 강철로 된 무지개를 통해 일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에서 연탄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종현 드리머가 4라운드에 진출하게 됐고요. 아, 정말 얄궂습니다. 이제 남은 두 명, 황희진 드리머와 김태현 드리머는 종윤 드리머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책을 쓴다면 첫 문장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온 자들은 모두 편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다 갈 수 있으리라라는 문구를 쓰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항상 어떻게든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냈다라는 문장을 첫 문장으로 쓰고 싶습니다. 자, 선택의 시간이 끝이 났고요. 과연 누구를 원할지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종윤 드리머는 누구와 함께 4라운드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황희진 드리머와 함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진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이유는요? 김태환 드리머 분명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어떻게든 해냈다. 그 마음이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까 롤모델이 조종윤 드리머라고 했는데 그 존경심이 한층 더 올라왔고요. 꼭 같이 결승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종윤 드리머 그리고 황희진 드리머 4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라와 주세요. 자, 지금까지 3명의 드리머가 탈락하게 됐고요. 4명의 드리머가 4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역전의 기회. 드림 체인지를 시작합니다. 장학 퀴즈 드림서클 전국 최강자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탈락자들에게 주어지는 역전의 기회, 드림 체인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긴장이 되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응원이다, 응원이다. 자, 지금부터는 드리머들의 응원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천구 김태환! 굉장해! 여기까지 달려와준 나는 학생 친구들하고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해서 드림 체인지를 따내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구 경북 대표 나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아까우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는 이제 극적해야지 더 재밌는 것 같아서 여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드림 체인지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 체인지 기회를 획득한 드리머는 먼저 올라가 있는 4명의 드리머 가운데 한 명을 지목해서 1대1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 대결의 승자만이 드림 챔피언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드림 체인지의 기회가 걸린 문제 지금 드립니다. 2022년 5월 현존하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태극기의 도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태극기 도안은 역관 이응준이 배 안에서 만든 것으로 국가 간 조약을 맺기 위해 제작됐는데요. 1882년 체결된 이 나라와의 조약은 영사재판관 최혜국 대우 등이 자, 김태환 드리머가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미국입니다. 미국. 자, 과연 대한드리머가 이 문제의 정답을 맞히고 드림체인지의 기회를 잡아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태환 드리머, 미국. 정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1882년 조선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처음으로 서양 국가와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태극기를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영준 드리머와 배지원 드리머 아쉽게 여기서 멈추시게 되셨는데 여기 와주신 우리 학교, 우리 학생 친구들 너무 고맙고 선생님 너무 고맙고 이 장학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건 너무 큰 영광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배지원 드리머 그리고 조형준 드리머의 꿈을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4라운드에 먼저 진출해 있는 4명의 드리머가 긴장해야 될 시간입니다. 4라운드에 먼저 진출한 드리머들 자신이 지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자, 태환 드리머 저 미소가 어떤 의미일지 마음 정하셨을까요? 네, 정했습니다. 자, 어렵게 정하셨습니다. 처음 마음 먹었던 분과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둘 중에 고민했는데 한 명으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명이 누구였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자, 김태환 드리머 누구와 대결하시겠습니까? 저와 대결할 드리머는 김경환 드리머입니다. 김경환 드리머입니다. 김경환 드리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앞서 두 명 중에 고민이라고 그랬는데 남은 한 분은 누구였어요? 황혜진 드리머. 오? 왜죠? 종현 드리머랑 현수 드리머가 앞에서 많이 잘 맞추고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도 피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의 낭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낭만이고 뭐 그냥 현실이야. 아, 얘네 좀 세니까 그래 됐고 야, 나. 자, 드디어 정면 승부를 펼칠 시간 드림체인지 1대1 대결입니다. 1대1 대결은 스피드 테마 퀴즈인데요. 정해진 시간 동안 두 드리머가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더 많이 맞힌 드리머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퀴즈 테마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조선시대 정조의 명에 따라 자, 태환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수원화성입니다. 정답. 자, 경환.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불교 유적으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 경주의 사찰은? 부국사입니다. 정답. 태환. 경북 경주에 있는 유적으로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묘사한 거대 불상이 안치된 곳은? 정답은 석굴암입니다. 정답. 자, 경환. 서울 종묘에 있는 사당으로 역대 조선의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곳은? 종묘입니다. 정답. 태환. 경남 합천에 있는 사찰로 팔만 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곳은? 해인사입니다.